근데 이거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론도 있고 최근에도 굉장히 최근에 이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즐겁게 이거 쓰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왼쪽 추출이랑 오른쪽 추출 중에 더 좋은 추출인 걸 같다는 걸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1번이 왼쪽이고요. 2번이 오른쪽이에요. 1번처럼 나오는 게 좋은 추출일 것 같다. 이 손을 드신 분이 2번처럼 나오는 게 좋은 추출일 것 같다. 정답은 뭘까요? 알 수 없습니다. 측정을 해봐야 돼요. 눈으로 보기에만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옛날에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라고 하는데 커피는 좀 달라요. 이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템퍼 하나만으로도 추출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보시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차이가 눈에 보이세요? 위는 어떻게 추출되고 있죠, 지금? 중간에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가장자리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 이런 게 템퍼 하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쪽은 중안구가 먼저 추출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중안구,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중안구 중점 추출이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명을 했었어요. 요거는 사실 말해서는 똑같은 템퍼를 썼어요. 렉바버의 이제 플랫 템퍼. 요새는 렉바버 잘 안 쓰시는데 다시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맷퍼거가 2013년도에 WBC 챔피언 2등을 해가지고 1등은 그해 1등 누가 하셨는지 거의 대부분 모르시죠. 아무튼 그때 뮤테이션 템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맷퍼거가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EK43 들고 나왔을 때 EK43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제품적 문제가 아니라 입자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이 규정상에는 타이트한 추출의 흐름이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데 너무 후반부에 막 쏟아져 버리면 내가 정량 추출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추출 양 편차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템퍼를 이렇게 회전합니다. 팽이가 이제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걸 뮤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템퍼를 돌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바로 누른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레벨링이 된 거예요. 안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눌렀을 때 레벨링하고는 파우더의 분포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추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안구부터 추출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입자에 따라서 이게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뮤테이션을 하면 중안구 먼저 추출이 돼요. 그런데 그냥 플랫 템퍼처럼 사용을 하면 이런 추출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예뻐 보이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최근까지 이런 툴들이 사실 있긴 했었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아시겠지만 유로 커브, 뭐 아메리칸 커브, 커브 템퍼는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커브가 그래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커브를 쓰면 중앙부터 잘 나와요. 플랫을 쓴다라고 했던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왜 생각을 안 했냐면 측정을 안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율을 재보면 이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맷퍼거가 나중에 사감은 올려요. 뮤테이션 템핑을 계속 하다가 더 이상 뮤테이션 템핑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VST로 측정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해보면 수율 안 나오는데 목적이 수율이 잘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대회에서 레벨링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측정이 중요하고 이건 센터 채널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왜 그럴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건 제가 직접 다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계속 저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수율이 낮게 나오지? 기본적으로 중앙부 추출이 시작되면 물은 항상 흘러가는 쪽으로 더 잘 흘러가요. 수리전도도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 이 투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거든요. 물이 빨리 흘러가면 스포이드로 물을 몇 방울 퍽에 올려놓고 추출을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럼 그쪽으로 희한하게 물이 먼저 흘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짜 완전 오타쿠 같은데 추출하기 전에 그루패드에 샤워스프레이 물을 한번 마른 손으로 닦아요. 연속 추출할 때 그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꽂아놨고 조금 있으면 이미 그 물은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흘러가니까 이쪽으로는 잘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쪽은 추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이거를 뭐 개인적인 패트리온이나 이런 데는 다 오랫동안 써왔어요. 근데 마침 최근에 이 유니필터라고 하는 그 웨버워크샵, 옛날에 린 웨버라고 했는데 걔네들도 이제 불화 때문에 헤어지고 회사가 쪼개졌어요. 그 웨버워크샵에서 최근에 그라인더 하나를 만들었고 포트필터 하나도 만들었거든요. 추출의 역학, 특히 에스프레소에서는 바스켓 구조가 굉장히 추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룹헤드도 똑같고요. 홀이 훨씬 많죠. 거의 사이드까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바스켓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면적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추출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면적이 넓잖아요. 이게 한 대 합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넓은 애 도직량은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파우더 깊이는 더 얇아지죠. 똑같은 양을 쓰면 옆에 넓어지니까 바스켓이 이만큼 큰 바스켓 쓰고 얇은 파우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걸 하려면, 이걸 잘 쓰려면 바리스타 테크닉이 더 좋아져야 돼요. 어느 한쪽이 무를러가게 좋아버리면 얘는 더 취약해져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 바텀리스 포토 필터 아래쪽에 균일하게 동시에 추출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과연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데이터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아마 디센트 에스프레소 유저 포럼에서 자기들이 이제 한 건데 요거는 며칠 전에 이게 올라왔어요. 동영상으로. 얘네들도 완전 오타쿠들이어서 그 포럼에서 한 명이 측정을 해본 거예요. 쓴 퍽을 갖고 이렇게 탁탁탁 털어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커터 칼로 똑같은 사이즈로 외곽과 내곽을 잘라서 이거를 물에 넣어요. 순수한 용액. 그러니까 초순수나 요런 데다가 증류세 넣어요. TDS가 0인 물에다가. 교반을 잘해서 한참 있다가 농도를 재봐.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농도를 재면 수율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측정을 해봅니다. 사이드가 수율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이드가 추출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가, 바스켓 구조가 그래요. 왜냐면 외곽주에는 여기 보시면 외곽에는 홀이 없죠? 물이 못 흘러요, 사실은. 위 중간부터 나오잖아요. 외곽 색깔이 어떠세요? 보시니까 아무쵸.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사이드 림은 추출이 안 돼요. 이 완전 여기 이 부분이니까. 근데 그걸 빼놓고는 밝죠. 근데 오른쪽은 뭐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사이드가 더 수율이 높아졌죠. 오른쪽은 어떤 방식으로 추출한 거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페이퍼 필터를 바스켓 안에 깐 거예요. 필터 바스켓 안에 오려가지고 했더니 사이드가 구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지만 추출이 좋아졌어요. 이것들은 전형적인 커브 템퍼, 뮤테이션 템핑 혹은 디스트리뷰터 회전형으로 된 것들을 쓰면 이런 형상이 벌어지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이퍼 필터만 깔아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죠. 훨씬 추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홀을 직접적으로 파우더가 막지 않거든요. 페이퍼 필터 깔면 페이퍼는 수많은 이 마이크로 폴들이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파우더 하나가 홀을 그냥 커피 입자 하나가 딱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 거고 21%짜리 수율이 24%까지 종이 필터 한 장을 올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늘게 갈 수도 있어요. 덜 막고 채널링이 덜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걸 수율을 비교를 해보는데 브루 레이쇼까지 바꿔가지고 추출을 해와서 수율을 비교를 해요. 페이퍼 필터를 깐 거랑 안 깐 거랑. 근데 이게 맞죠? 아래쪽에 균일하게 동시에 페이퍼 필터를 깔면 더 균일하게 추출된다는 거예요. 전 영역에서. 가장자리가 원래 잘 안 되는데 그것까지 더 잘 되게 해주는 건 페이퍼 필터를 깔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는 브루 레이쇼가 1:1 그러니까 20g 넘으면 20g 추출을 했을 때 페이퍼 필터를 깔고 안 깔고 뭐 이런 걸 다 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많이 추출할수록 브루 레이쇼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대량으로 추출할수록 편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많이 추출해도 가장자리는 추출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더 격차가 더 커지죠. 브루 레이쇼가 작았을 때는 별 차이 없죠. 이거는 전체 둘 다 많이 넣고 적게 추출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원래 추출이 잘 안 되니까 눈에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근데 디스트리뷰터 써가지고 롱고로 뽑았어. 그러면 더 중앙구 집중 추출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일반 추출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이드는 추출이 잘 안 되는데 그때는 페이퍼 필터를 깔고 사이드까지 더 수위를 끌어올리면 커피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니까 아까 같은 제품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누가 이거를 50만원 주고 사겠어요. 그런데도 만들고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걸 갖고 어떤 특정한 효과를 검증을 해보는 게 사실 큰 이유가 있겠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은